강남에 아까 내린 애들이 없었죠. 방향이 강남이. 네, 근데 갔을 가능성이 좀 있죠, 이제. 지금은. 지금 각하에서 총 먹고, 아 그냥 병원으로 바로 뛸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총을 총 한번 가지고 싶다. 가시죠. 총 먹기도 전에 사료를 먹었어. 삼랫가방. 들리길 잘했네. 사이가는 그냥 버릴게요. 제가 먹을게요. 사이가 저는 좀 얼풀을 주면 먹어요. 안 돼요. 2층에 있어요. 2층 끝에 왼쪽. 사이가는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제가 씁니다. 네. 저는 사이가를 쓰지 않아요. 밑에 똥도 털고 갈까? 없네. 네, 뭐 털 때도 많은데 뭐. 저 언덕 위에 집 가죠. 차라리. 네. 노랑색 찍은 집. 방에 있네. 스카 쓰라고 딱 바로 수직 손잡이 나오네. 그냥 길 건너 저기 털게요. 저큰 집까지 털고 차 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1층 주방, 아, 그큰 집, 큰 집이 아니고, 여기 아, 있어요, 그 바람. 큰 집이에요? 네, 어차피 큰집 터지고 나중에 나오면서부터 좀 개머리판이 있어요. 아니요. 버리시면 돼요. 저 달아놨어요. 쭉 가다가 내리면은 아 여기서 바꾸죠 그냥. 제가 스타 드리고 수직 손잡이. 네. 아니 거부고. 어 잠깐만요. 아 SMG 대용량 탄창 드려요? 네. 떨궜어요? 9mm도? 어 9mm는 많아요. 이거 다 뿜어. 근데 총알이 없네. 사세요. 둘다 지금 60발 60발 아마. 8K 나오면 제가 다 드릴게요. 네. 그냥 쭉쭉 올라갈게요. 네. 저기 파란 핀까지 올라가서 요거 털고 가면 되죠. 집안 터진 것 같은데? 네, 아, 네. 거기까지 털고 오세요. 아, 나 설마 이번에 배율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일단 이 배율은 먹어놨어요. 네. 이 배율. 트렁크 쪽에 이별 떨어뜨려놨어. 네. 노란핑 빌렸다 갈게요. 네. 여기 털고 계시면 저는 그쪽에 있는 곳 털고 왔어요. 스크스를 쓸까? 그 창고에 스크스랑 이래쪽이 네. 여기서 AK 나오면 AK 쓰고 카구팔. 아 카구팔 아까 판이 나왔어도 되는데 차온다. 쏴야 돼요. 여기 AK. 네, 본 것 같아요. 여기 붙었어요. 어, 이쪽으로 못 빠지세요? 네. 일단 달려볼게요, 이쪽으로.
버텨보세요. 몸 살리시면서 나와가요. 저 왼쪽으로 돌게요. 아, 술탄 간다. 애들 어딨어요? 파란 거. 지금 붙었을 수도 있어. 한 마리 잡았어요. 아, 붙었다. 1층, 아, 1층, 1층, 1층 들어왔어요. 안 돼. 아, 이거. 있는지 몰랐어. 딱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양쪽으로 들어왔구만. 배율 없나? 배율 저한테 있어. 4배요? 네, 위에. 어디 있어요? 위에 2층. 위는 어떻게 들어갔대요, 형님? 위에가 제시체고, 아까 1층에서 여기 있었던 애는 저를 잡고 다시 그쪽 온 거죠. 아씨, 처음다. 사소리. 삼륜 가방도 드셔야 되나? 삼륜 조끼도 있어. 똑같이 세우려고 그래. 아니. 제가 아까 이 기분이었어. 저기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는 거 잡으면 되겠네. 보이겠죠? 거기서 발코니에서는 보이죠. 저 보여요? 창문에서는 안 보일 거고 발코니 점프할 때 볼 거예요. 아, 맞다. 봤나? 그 옹기종기. 딱밤 한대 맞춰주고 싶다. 술탄 던지고 싶다. 들어가. 저기서 받겠다. 보일 것 같아. 꼬린. 피했어. 쉣.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쟤 맞았나 보다. 나이스. 아, 통화를 왜 처음에 씹히지? 아, 총알 다 깨졌다. 그래.
밑에 있는 쪽이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쟤네 총구 쪽은 아무것도 없었죠? 몰라요. 아, 소염기 있다. 아, 쓰레탄 좀 챙겨야지. 쓰레탄. 아, 연막 하나 챙겨야 되나? 요즘은 산 쪽으로 되게 잘 안 생기던데. 이거는 위에 있다. 보셨어요, 위에 있는 애? 네. 까맣게 보이던데. 내려올까? 자기장 또 걸렸네. 아, 설마 산자기장인가? 아니겠죠? 와. 산도 거의 100% 산으로는 안 가더라고요. 바다처럼. 앞에 있는 집 두 개 끼고 산 살짝 걸쳐서 생길 것 같은데. 오, 정상에 오토바이 왔네. 싸운다. 개 하나 구절. 가고 팔리네. 산에서 완전 오픈된 데서 캠핑하고 있네요.
애들 두명 기어라서 나못갈것 같은데 이거. 최대한 보태야지. 이쪽으로 챙기겠다. 한번 빼면 쏘지 말아야지. 네, 못본것 같아요. 다행히. 저기 있다, 왼쪽. 자리 떠야지. 차가 여기서 튕겨버리냐. 나도 튕겼다. 보일까요? 산에서 겁나 싸우네. 일단 왼쪽 산에 2명. 죄송해요, 너무 오래 살아남아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땡큐죠. 엄청 싸우네. 컨테이너 쪽으로 잡히려나? 저기는 무조건 낄것 같아요. 근처로. 도로는 뜰것 같아. 100% 산 쪽으로는 잘안 가더라고. 그렇겠죠? 저쪽 가서 나무를 먹어야 되나? 일단 나무 끼고 숨어서 이동하기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기장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긴 하겠네. 나무로 들어갔다. 큰일 났다. 제가 봤나? 네, 본것 같다. 뜨끔하고. 못본것 같은데? 이제는 봤을 거야. 저기 생기는 거 같지. 내려간다. 친구가 있다는 말이야. 일단 뒤쪽에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언덕 애들만 어떻게 잘. 이쪽 오른쪽에 돌리는 게 되게 좋은데, 문제는 쏘네요. 저 위쪽이죠. 네. 안 보여, 아씨. 35초.
저거 걸치나? 아, 살짝 안 걸쳐. 여기 있다가 나무 뒤로 가면 되겠네. 좋네. 언덕 위에 왜안 내려오지? 그러게요. 내려온 건가? 아씨, 나도 언패는 잘 되는데 보이질 않네. 4명 남았는데 저쪽 돌에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확실한 건 여기 뒤에는 없다는 거죠. 왼쪽 돌아서 저기 큰 나무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럼 여기는 없을 테니까요. 가장 영광입니다. 저기 있다 오른쪽. 네. 일단 쏘지 말고 저는 언패물이 없으니까. 일단 1대 2대 1입니다. 연막가 안 내지? 왼쪽에 저기 있다 나무. 네, 두 마리. 제 죽였네. 앞에 나무, 바로 앞에 나무. 2대1. 이쪽부터 잘라줘야 되겠네. 오른쪽. 얘가 숨어거든. 신기하네. 나이스. 와 나이스.